YTN 라디오 생생 유대폰 외편 오늘은 YTN 라디오 생생 유대폰 외편 우리 오늘 약간 쌍둥이 느낌인데 둘이 저쪽으로 가봐요. 그래. 그 고등학교 때 이후로 다리를 옮고 올라야 돼? 고등학교 때 이후로 저런 거 신고 온 사람들 처음 봤어요. 아니 고등학교 때 패션 아웃사이더께서 오늘 주제를 저희가 뭘 할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다가 우리 도은 씨 몇 살이에요? 저요? 말해야 돼요? 10대 중에서 후반으로 저 확실히 30대 후반 저는 40대 초반입니다. 네 40대 초반입니다. 우리가 또 요 나이가 되니까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지키느냐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자 먼저 가장 최고령 문제 40대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몸에? 그냥 너무 힘들어요. 내사가 매일매일 너무 힘들고 네네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약이 없이는 레스페라트롤 레스페라트롤에서 베리 종류에서 추출한 항산화 성분이 있는 그거 하나 먹고 그 여자들한테 그거 먹고 인지수 잠깐만 감독님 저희 이거 번외편 촬영해야 돼가지고 15분만 번외편? 뭘 레스페라트롤 베리 성분에서 추출한 항산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들늙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몸이 산성화되는 걸 방지하는 항산화 그거 먹고 그다음에 그리고 저는 인진쑥이라고 인진쑥 인진쑥 여자들 그 정문이나 이런 거에 좋다 그래서 한 5년 계속 그 직장에 되면 아침에 이제 녹즙 아주머니도 다른 사람들 다 배채우는 막 달콤한 거 먹을 때 저는 그거 건강한 거 쓴 거 살아보겠다 몸에 쓴 게 뭔지 맛이 잔디를 갈아 넣은 거 같아요. 근데 살아보려고 쑥 같은 거 쑥 먹고 그래서 뭐 인진쑥 먹고 그다음에 비타민 종합 비타민 먹고 그다음에 비타민 C 따로 챙겨 아 그리고 그 머릿결, 피부, 손톱에만 들어가는 그 영양제가 있어요. 그게 미국에서 나오는 젤리 형태로 나오는 건데 애들 그 구미, 말구미 같은 그런 건데 하루에 3개 먹으면 그게 그래서 저는 손톱도 좀 약하고 머릿결도 좀 약해서 그거 5개 먹네요. 되게 꼼꼼하게 잘 챙겨드신다. 도은 씨, 저는 사실 아침에 일단 일어나면 그 루틴이 있어요. 모닝 루틴이 일단 공복에 홍삼이죠. 네. 나 너무 창피하다. 아니면 약간 수족냉증이 있어가지고 홍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먹으라고 제 피에 반은 홍삼이에요. 홍삼을 이렇게 한 포 이렇게 딱 이렇게 먹고 딱 이거죠. 일단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짜고. 물을 먹으면서 유산균을 먹어요. 그렇지. 유산균을 먹고 나서는 이제 뭐 물을 한 잔 먹고 아몬드를 좀 챙겨 먹어요. 아몬드 8알씩. 아 저는 아몬드를 정말 무조건 여행 갔어도 챙겨서 먹어요. 아몬드. 왜요? 그게 또 약간 노화 방지나 식물성 단백질 이래가지고 좋다고. 또 아몬드 견과류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또 그리고 이제 낮에는 비타민 C를 저는 약간 과다복용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3. 오메가 3 먹고 또 끈하게 거기까지 예 먹습니다. 꽤 먹네요. 꽤 먹네요. 뭐 드세요? 물어보다 많아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드세요. 저는 또 그렇게 먹고 싶으면 먹는 게 없대요. 그렇게 저는 그냥 홍삼도 먹어본 적 없고 유산균 뭐 이런 거 전혀 로봇이란 얘기를 했어요. 아 저는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머리만 대면 자요. 저는 약간 잠을 잘 설쳐요. 아 그러지 않아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자고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가면 치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 치과 치료할 때 입 다물지 말라고 껴놓는 보조기를 껴놔요. 왜냐면 제가 아주 작아지고 자는 게 입이 이렇게 다물어지니까 그거를 껴놓을 정도로 저는 잠을 잘까요? 코를 보약이네 가장 좋은 보약. 잠이 보약이죠. 네? 그렇습니까? 40년 후에 누가 살아있는지를 40년 후에 만납니다.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이 오래 사는지 이렇게 챙겨 먹는 사람이 오래 사는지 음식 같은 거를 되게 잘 먹고 저는 밥 잘 먹고, 먹고 그리고 마늘을 그렇게 먹어요. 마늘 저도 구운 마늘 구운 마늘을 그렇게 좋아해서 마늘 사실 근데 이거를 챙겨 먹는 게 좀 약간 플라시보 효과도 있는 거 맞아. 이걸 먹으면 아 내가 좀 피곤했는데 비타민C 이만큼 먹으면서 다시 피로가 없어질 거예요 이런. 근데 저는 면역이 요새 떨어져서 저는 피부가 요새 난리가 났어요. 너무 건조하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이러면서 막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챙겨 먹어도 소용없어요. 저는 또 그렇게 피부에 기름이 많고 건조하지 않아요? 나랑 코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대신 이제 저는 행복하자 명수님 나셨네 하면요 거기다가 심지어
아이 둘을 저는 또 출산했잖아요. 이게 아이를 출산하면 네. 안 좋은 것들이 좀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쾌변해 보세요. 그냥 아이까지 몸에 안 좋은 거 빼려고 아이 낳느니 쾌변해 보세요. 그거 많이 챙겨 드시고 불가리한지 불가리스인지 그걸 챙겨 드시고 불가리 뭐라니 지금 그냥 그런 걸로 하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감기 걸리지 마시고 네. 네, 건강 유의하시고 환절기 잘 오늘도 이거 할까? 뭐? 1번 아무것도 챙겨 먹지 않는다. 2번 우리는 뭐든 챙겨 먹는다. 여러분 같은 편이야? 그럼 같이 뭔가 챙겨 먹으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살아보겠다. 네. 아니 저도 살아보겠다. 50년 제가 제일 어리니까 제가 제일 아유 가는데 순서 없어. 순서 없어요? 뭔 소리야. 자 와이텔라디오 생생연재 번외편 여러분 와이텔라디오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근데 요거 내가 지난주에 봤는데 좀 한 마리 오그라들어. 해야 돼요 이런거 30대 후반인데 해야죠. 꾹꾹 안 할래? 꾹꾹 눌러주시고요. 뭐야? 여러분의 돈 되는 돈 채비 2600명 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3000 정도 되면은 3000만큼 사랑해드릴게요. 뭐야.